오늘은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자작나무 숲을 그림 그리러 나왔습니다. 바닥에 있는 흙의 느낌 붓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숲의 느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색이 바란 풀의 느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자작나무의 단풍이 가장 느낌이 좋을 때가 아닐까 기대하고 왔지만 도착해서 보니 아직 단풍이 좀 기대만큼은 아니어서 저는 단풍의 느낌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나뭇잎의 느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이프 터치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예정이고요.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나오지만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날씨 또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르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오늘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긴 의자 표현해 주었고요. 자작나무에 기둥 세우고 있고요. 나무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 최대한 살려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나무의 뭐 휘어진 모양, 또 가지의 느낌, 거리에 따른 나무들의 다양한 느낌들 잘 살려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늘 그림 속에서 제 모습은 마스크를 성실히 착용하고 그려진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자작나무의 해안 표피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가로로 된 자작나무의 무늬, 그 다양한 느낌들 표현해주고 있고요. 나무 표피의 어두운 느낌들, 옹이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자작나무의 크기나 그 느낌도 제가 계속해서 와서 자작나무 숲에 대한 제 감성을 키우고, 그림을 표현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제게는 아주 고마운 소중한 장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평생을 공부하듯이 해나가야 되는 기나긴 여정 속에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끔은 자신의 그림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잠깐의 위안을 가져보는 것도 그림 작업을 해나가는 데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곤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잠깐의 만족도 느껴보는 그러한 소중한 작업 시간이었네요. 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